국제 도로 사이클 대회인 트로드 코리아 2017이 어제부터 닷새간의 여정에 들어갔습니다. 700km가 넘는 코스 곳곳마다 자연의 생동감이 더해져 선수들에게 또 다른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도로 사이클 대회인 트로드 코리아 2017이 여수에서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20개 팀 12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열띤 기록 경쟁이 예상됩니다. 해양도시 여수에서 첫 페달을 밟은 선수들은 넘실대는 바닷길을 병풍처럼 코스 삼아 기분 좋은 여정을 기대해봅니다. 너무 좋고요. 흔들리지 않고 잘 안배해서 우승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여수에서 서울까지 778km의 대장정은 열띤 경주를 넘어 색다른 볼거리로 선수들을 매료시키게 됩니다. 6개 거점 지역에 펼쳐진 코스는 해안도로와 국립공원 등이 포함돼 자연을 한껏 품을 수 있는 여유가 묻어납니다. 아시아 도로 사이클 대회 가운데 대회 등급도 높아지면서 매년 참가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 선수팀이 6개 팀이 있고 외국에 참가한 팀이 14개 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선수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이 같이 만끽하는. 또 도로에서 흘리는 선수들의 땀과 노력에 생생하게 중계돼 현장의 감동이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자전거를 통해 녹색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트로드 코리아 2017은 오는 18일 서울 강변 북로의 순환 경주를 끝으로 닷새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